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일 이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게 3분의 1로 나눠서 이 부분은 다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범에는 생식기를 가릴 수 있게. 근데 그게 꼬리가 길은 애가 있고 꼬리가 좀 짧은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따져보니까 3분의 1을 밀었을 때 균형이 맞더라 이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테리어의 미용에 주안점 푸들은 선이 끊기는 면이 있지요. 선이 원으로 가다가 딱 끊겨서 직선으로 갈 때가 있고, 그 비숑도 마찬가지고. 근데 배드민턴은 원으로 가야 돼, 계속. 선이 끊기지 않고 꼬리까지. 네, 등 라인도 그렇고. 머리서부터,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 미안해. 꼬리에 요 부분은 3분의 1 정도 남기는데, 요 부분은 다 밀어줘야 돼요. 6대4가 나와야 돼요. 6, 4, 6대4가 나와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무게중심, 부피라든지,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 무게중심을 제가 이렇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무게중심을 빨리 감을 잡기 때문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11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라운딩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타원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테디베어 미용을 해버리면 땅콩같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눈을 파도 눈을 파버리면 땅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다리까지 프런트 라인이 일자로 딱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진다든지 돌아간다든지 파먹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프런트 라인이 빤듯하게. 이 장이 길은 애들을 장이 짧게 보이기 위해서 미용을 할 때는 이 목 뒤를 조금 남기고 요 공간을 좁혀놓으면 장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기각 부위를 좀 뒤로 미루고. 턱업을 만들어줄 때는 이제 얘네들도 장에 긴 애가 있고 조금 타이트해서 짧은 애도 있고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스탠다드는 이거 마지막 갈비뼈에서 턱업을 만들어주라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푸들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장이 길거나 여기 뭐 이렇게 커플링이 뭐 길거나 짧은 애나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애들이 밸런스가 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섯 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5분의 2 지는 지점에, 뒤에서 볼 때. 지점에. 이렇게 하면 항상 여기 다섯 분 등분 나눈 데에서 하다, 이게 턱업을 만들어주면 이 밸런스도 맞고 장이 길든지 짧든지 거기에서 이게 요 커플링 뭐 이거 상관없이 애들 밸런스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비율을 이용을 하면 균형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개체가 조금 부족해서 장이 길다, 장이 짧다, 뭐 아니면 다리가 짧고 다리가 길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거보다 우선이 미용을 할 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그 쇼미용의 가장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지금 턱업을 만지고 있는데 예전에 가위질이 서투르니까 턱업이 안 나오 턱업을 할 때 원을 못 만들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종이컵을 놓고서 연습을 했어요, 사실. 종이컵을 대고, 그 종이컵에서 삐져나온 것만 잘라내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미용 연습을 했지요.